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, 킹아츠 마크 1부터 46까지 쭉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옮겼습니다. 그때 보여드렸던 거는 까만색 데드롭 장시장에 했는데 까만색 데드롭 장시장에는 로버트들 위주로 다시 넣어놨고요. 다시 구입을 해서 4개는 중고로 샀고 나머지 8개는 다 새 거 사서 제가 직접 조립을 다 완성을 했고 매미 조명, 메나스타 조명 작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뒤에 흰색 맥판을 붙이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어요. 요거까지 끝나면 아이언맨 마크 1부터 46까지 쭉 넣을 거고요. 그거 모습 보여드리려고 오늘 카메라 켰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뭐 나만 좋은 소식일까요? 드디어 아이언맨 마지막 퍼즐 한 조각 킹아츠 마크8이 왔습니다. 그래서 그거까지 넣는 모습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백판은 이제 다 붙였습니다. 또 아이언맨 이제 한 번씩 넣어볼게요. 맨 마지막에 도착한 이 마크 8 이제 비싸게 주고 샀어요. 거의 30만원 가까이. 핫토이 뭐 실버 센츄리온 이런 거는 뭐 10만원대인데 핫토이보다도 몸값을 비싸게 자랑하는 하우스파티 프로토콜 쩌리 마크 8입니다. 마크 12까지 한 줄 채웠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줄 갈게요. 자, 마크 24까지 완성. 이제 세 번째 줄 마크 36까지 가보겠습니다. 하하, 어휴, 36까지 완성. 이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데톨프와 매미조명 그리고 위에는 루니트 장식장까지 올려서 일단 저 한쪽 벽면을 한번 채워봤습니다. 계속해서 장식장을 조금씩 들이면서 완성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.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오프라인에서 한번씩 만나뵈려고 또 준비 중이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시고요. 너무 예쁘죠? 불이 이제 은은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확실히 피규어들도 살고 뒤에 원래는 투명한 부분인데 그 투명한 부분을 흰색 배경판으로 또 막아주면 빛이 다시 반사되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혹시나 이 아이언맨들의 이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상훈 TV 크리스마스 특집을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본즈는 원래 킹아츠에서 안 나온 거 알고 계시죠? 마크 44는 헐크버스터. 킹아츠를 다 여기다 전시해놨고 나중에 킹아츠에서 나온 아이언몽거나 이런 녀석들 해머드론도 리뷰해서 보여드릴게요.
킹아츠에서는 이제 원머신 마크4나 마크47 이후의 버전들은 나와주지 않았습니다. 혹시나 나중에 이상원 TV 놀러 오시면 요 정도의 때샷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언제 오픈할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저와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그날까지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.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히 계세요.